기억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처음 제가 뉴델리에 왔을 때 여기서 버스 타러 왔었던 곳이죠. 그래서 여기서 차 마시고 시간 때우던 그곳입니다.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 먹고 또 시간 때우겠습니다. 저녁 때까지. 델리에 와서 제일 처음 만난 어미들입니다. 비스켓 줬는데 안 먹어요. 만져줘. 만져주는 게 제일 좋아. 먹어라 비스켓. 첫날 델리에 왔을 때 버스 기다리면서 두 번째 날이군요. 버거킹에 왔었죠. 아침 먹고 왔습니다. 9시에 문연다고 했는데 9시 5분 지났는데도 안 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말하죠. This is India. 9시 5분에 들어갔는데 9시 반에 문연다 그럽니다. 30분 동안 메인터널 써야 된대요. 버거킹에서 기다리다 빡쳐가지고 맥도날드 왔습니다. 네, 여기 8시부터 운영해요. 끝났습니다. 네, 에어컨도 지금 돌아가고 좋습니다. 시원하고. 여기서 오늘 하루 종일 죽 때려야 되겠어요. 버스는 저녁 9시 버스입니다. 14시간을 밖에서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숙소를 하나 잡을까 했는데 뭐 붙어요. 잡을 필요가 있을지 그냥 죽 때리죠. 뭐. 네. 죽 때리는 건 저의 특기입니다. 종특. 아, 몸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맥도날드에서 죽질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도미터리 하나 잡아가지고요 낮잠 좀 자고 샤워도 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푹 낮에 좀 쉬어야 되겠어요. 숙소 찾아가고 있습니다. 근처에 제일 가까운 숙소를 찾았습니다. 이게 홈스테이라고 하는 도미터리입니다. 도착했습니다. 네, 도착했다고 내비게이션이 나오네요. 하루에 뭐 한 500루피? 네, 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낮에 쉬어가면은 좋죠 뭐. 그래서 샤워도 시원하게 하고 여기네 홈스테이. 네비시 도미터리. 네, 징버스를 예약을 해서 심라까지 가는 걸요. 왔습니다. 길인데 여기가 버스 정장이에요. 외부로 나가는. 그래서 인도에서는 사설버스를 타게 되면은 어디가 보딩 포인트인지를 잘 알아가지고 찾아가야 됩니다. 대부분은 여행사 앞에 서긴 하는데 지금 여기는 델리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행사 앞에 서는 게 아니고 길 중간에 서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 징버스죠. 여기 징버스가 쓰는 정류장입니다. 여기가. 지금 1시간 전에 미리 나왔어요. 길도 지금 굉장히 헷갈리게 되어 있었고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인도에서는 여유를 가지고 1시간 정도 여유를 가지고 목적지에 이동해야 됩니다. 최소한 30분 이전에 도착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길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버스를 놓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